다덜 편안해 지앙 제조원 요소다. 모슬 주민들 과한 갈등으로 지지부진허연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5년 8개월 만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담수다. 제주도강 월정리 모슬회는 지난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요랑 그동안 증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돌랑 제주도는 동부 하수처리장의 추가 증설을 금지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관리관 월정리 연안의 생태계 조사들을 약속하였다. 경호곡 어민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광 일부 해녀들을 상대로 한 시공사 측의 소송 취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오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소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절반이 임기 만료를 앞둔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다점수다. 개정된 소삼특별법의 돌림인 소삼 중앙위원회 임기는 2년인디양 헌철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냄수다. 이추루컨 규정에 돌랑 소삼 중앙위원회의 민간위원 17명 가운데 절반 가차운 요단명이 이돌 말로 임기가 끝난다는 냄수다. 소삼 중앙위원은 몬허영 25명인디양 국무위원광 도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요단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7명은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는 냄수다. 소삼유족회 등 소삼단체는 소삼 왜곡강 비방으로 논란이 커지는 만큼 소삼 역사를 부정하지 않냐는 합리적인 인물들로 중앙위원을 임명하여 도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심권에 급행버스 시바띠 노선을 신설하여 28일부터 운행한다는 냄수다. 이번이 신설되는 급행버스는 함덕광 하귀를 연결하는 동서축 두바띠 노선광 제주공항광 국제대를 잇는 남북노선 혼바띠를 냄수다. 제주도는 동서축의 경우 기존의 77바띠 정류소를 20바띠로 줄이고 남북노선은 39바띠에서 16바띠로 줄여내 이동시간을 최대 1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 담땡 고람수다.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용 위장 전출입 하는 중학교 학 신입생터리 크게 늘었진 햄수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회 돌림인 요지금 3년간 전학한 중학교 신입생은 18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차운 86명이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 학교들에 왠겨진 햄수다. 전학한 학생 대부분은 조천중광 귀일중인디양 입학한 후제 또시 헌두들만이 동지역 학교들에 왠긴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은 제주시 동지역 팽주나 일반고의 경우에는 가족 몬따기 1년 이상 딴 지역으로 전출입할 때만 전학을 허용하는 것과 떠나게 중학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냐네 위장 전출입이 심각화된 어멍 대책을 주문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해제된 후에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진 햄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굳는 걸 보난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는 3,000명으로 허를 펭귄 소백 29명이 코로나에 걸렸던 햄사 지난 13일만 하더라도 허를 확진자가 620명이나 되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를 보면 중장년층이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신디양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하댄 고람사.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제주회원이멍 한라산지킴이인 올희 67살의 고석범 씨가 지난 18일자로 한라산 백록담 정상 등정 1950회 기록을 달성하였다. 고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동료 산악인들과 헌디 한라산 백록담 정상을 볼랐다. 지난 2002년 12월 1일 첫 등반 후제 백록담 정상 1950회 등정일에 하는 기록을 세운 거린 고람스다. 2016년 헌해 동안엔 등반 횟수가 165회에 이르러 이틀에 한 번 썩 백록담을 댕겨오는 기록도 남겼다. 고 씨는 이루 후제도 백두산 높이에 맞추한 한라산 정상 등반 2,714회를 허는 또 한 번의 기록에도 도전하겐 고람신디양. 우리 제주원 뉴스에서도 헌디 응원하구다에. 야게 옷에서 곰생이 냄새 남죠? 다시 뿌려야 될 거라. 곰생이는 땀이라는 뜻 아닌가요? 곰생이는 꿉꿉하라는 뜻 아닌가요? 곰생이라고 하는 것은 젖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에서 자라면서 퀵한 냄새를 내는 미생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꿉꿉하다 하는 것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곰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표준어 곰팡이에 해당합니다. 곰생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치면 곰생이 냄새가 팡팡 나이, 장마치면 곰팡이 냄새가 풀풀나라든가, 아니면 누룩 틀 때 보면 붉은 곰생이도 있고 검은 곰생이도 있어이, 누룩 뜰 때 보면 붉은 곰팡이도 있고 검은 곰팡이도 있어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검은 곰팡이인 경우는 누룩이 잘 뜨지 않은 것이고 붉은 곰팡이인 경우는 누룩이 잘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털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터럭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꺼럭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 하는 것을 머리터럭 아니면 머리꺼럭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 음식점 대표 청부살인 사건 주범관 공범신 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너문해 12월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둔기로 살해하고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55살의 박모 피고인과 공범인 50살의 김모 피고인 신디는 사형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모 피고인 신딘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도낸 요청하였다. 심각한 얼음 훼손으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출입이 통제되어 난 용눈이 얼음이 다음 달부터 개방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광 전문가의 자문을 걸친 결과 훼손되어 난 용눈이 얼음의 자연 식생이 안정화된 걸로 파악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자연 휴식 연재를 전면 해제하였다. 개방에 앞서한 이돌고장은 야자매트나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하는 등 탐방로 정비도 못 모치킨 고람사. 삼촌들, 먹가비랜 들어봅대가. 이건예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이비부다게. 요즘 음식 그 배달시켜 먹을 때 어떤 들림수가 핸드폰으로 주문 많이 하잖아예. 그런데 광고비 하고 중개 수수료 같이 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그 우리 제주도에서 공공 배달 앱이 개발이 되었다 게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월 광고비도 없고 중개 수수료비도 거의 없다 1.5%만 받으나니 수수료가 최저입니다 게 광고고 시켜 먹는 삼촌들에게는 그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탐라전 그 전도 할인도 하고 많은 혜택도 받을 수가 있다게 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이 없어야 그 착한 그 가격에 맛난 음식들 만들어질 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신명나는 제주가 될 거 아닐까 한 게 음식 시켜 먹을 때랑 제주도에서는 공공 배달앱 먹개비로 꼭 시켜 먹읍서예.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지띠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정 오크다 편한 달러십사에.